자, 이번에는 이 냉동 액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동 액체라고 하면은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서 보는 냉동 액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와 LPG가 바로 냉동 액체에 속합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고요. LPG는 액화 프로판가스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LNG와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냉동 액체냐? 실제로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액체는 아니잖아요. 기체죠. 자, 그런데 이 LNG는 액체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일반 과정으로 보낼 때는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가스관을 통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LNG와 LPG를 왜 액체 상태로 만드느냐? 바로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해서이죠.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보다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LNG와 LPG, 우리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는 이 기체들은 액체 상태로 만들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LNG 기재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목적은 결국 그 많은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액체로 만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액체 산소통이 있습니다.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액체 산소통을 병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훨씬 양이 많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환자들을 위해서 이걸 기체로 보관하면은 압력을 아무리 가해도 보관하는 양 자체가 별로 되진 않죠. 그래서 많은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액체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물론 사용할 때는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 환자한테 투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냉동 액체라는 것은 온도가 낮은 그런 액체죠. 원래 기체인데 액체로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우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뜨겁고 차가운 것을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객관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이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체계에는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로 대한민국에서는 섭씨만 알고 있죠. 그런데 화씨라는 온도 체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음용으로 사용하는 온도 체계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온도 체계는 우리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온도 체계입니다. 자, 이런 온도 체계들이 기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온도를 그 기준점의 온도를 뭐로 정할 것인지 그것부터 정해야 되죠. 그래서 주로 섭씨와 화씨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관계되기 때문에 물의 어능 온도와 끓는 온도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나머지 온도 체계는 뭐 여러 가지 물리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만, 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섭씨 경우는 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고안한 온도 책입니다. 이 씨라는 것은 김씨, 박씨 할 때 그 씨입니다. 그래서 셀시우스가 우리 중국에서 왔지 싶은데요. 그래서 서버로 이런 느껴지는 말이죠. 발음이 그런 식으로 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셀시우스라는 사람에서 고안된 그런 온도 체계라고 해서 섭씨 온도 체계라고 부릅니다. 섭씨 온도 체계는 물의 어는 온도를 0도, 그리고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하고 0도와 100도 사이를 100등분한 겁니다. 0도 이하도 동일한 등분을 사용하고 100도 이상도 동일한 등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씨는 이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고안한 온도 체계입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 온도 체계에서는 물의 어는 온도를 32도, 물의 끓는 온도를 212도로 정하고 32도와 212도 사이를 1도 간격으로 끊어 가지고 180등분한 거죠. 그래도 32도 이하, 210도 이상도 동일한 등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기체 운동률에 입건한 온도 체계인데,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므로 기체의 운동이 정지하는 온도를 절대 0도로 정합니다. 온도 등분은 섭씨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과학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것으로 켈빈 온도 체계라고도 합니다. 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관계는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화씨 온도계를 사용하느냐? 사실 화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화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만 유일하게 섭씨 온도 체계 외가 아니고 화씨 온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씨 온도계의 장점은 기온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양의 값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화씨로 0도인 경우에 섭씨로는 영하 1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하 18도 되는 그런 지역은 뭐 지구상에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기온을 이야기할 때는 화씨 온도 체계에서는 전부 거의 대부분 양의 값을 가지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베리아 지방이나 이런 아주 온도가 낮은 기온이 낮은 겨울에 기온이 낮은 그런 지역 이외에는 이 기온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 양의 값이 되니까 그 편리한 뭐 영하 뭐 몇도 F 이래 할 이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섭씨 온도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기본 원리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전기 저항 변화, 색 변화, 자화도 변화 등 여러 물리량들이 이 온도 측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온도계, 수온 온도계하고 알코올 온도계죠. 이 수온 온도계와 알코올 온도계는 온도에 따른 액체의 부피 변화를 온도 측정에 사용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런 형태가 수온과 알코올 온도계의 형태죠. 그래서 가는 관 있고 이 안에 이제 수온이나 또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를 얼음 물에 담그어서 이 높이를 갖다가 표시하면 바로 0도인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끓는 물에 담궜을 때 어떤 지점이 되겠죠. 그럼 그 사이를 100등분한 거죠. 그래서 등분을 100도 이상, 0도 이하도 동일한 등분을 만들어서 온도계를 만듭니다. 그 수온은 은색이죠. 은색이니까 사람 눈에 잘 띄니까 그대로 씁니다만은 수온은 또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까 또 끼어지면은 또 수온이 날아가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무색이니까 색소를 넣어가지고 붉은색 색소를 넣어가지고 이런 알코올 온도가 훨씬 싸죠. 자, 그래서 온도계라는 것은 결국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전대 온도계라는 것은 서모커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금속 1 금속이 두 개의 금속을 접점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속 1과 금속 2가 다른 금속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요. 자, 그래서 전압이 유도됩니다. 전압이 발생돼요. 근데 이 전압이 접점의,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온도가 변하면 이 전압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온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전압 변화를 측정하고 이 열전대 온도계는 냉장고, 에어컨, 전열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그런 온도에 관계되는 그러한 기기 안에 온도 측정용으로 다 가지고 그 안에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안쪽에. 그래서 냉장고 안에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도 높으면은 가동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래서 열전대 온도계가 편리한 것은 여하튼 온도 컨트롤이 쉽죠. 왜냐하면 측정하는 것이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을 측정해서 우리가 세팅한 온도의 전압보다도 냉장고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은 냉장고를 가동시키죠. 가동시키고 가동이 돼서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우리가 설정 온도보다도 더 낮아지면은 가동이 멈추고, 이렇죠. 그래서 온도 제어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냉장고, 에어컨, 전열기 등의 열전대 온도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적외선 온도계도 사용되고 있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열 현상이 생기면은
이 적외선 온도계로 사람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해외 도로는 사람들의 발열 현상이 있는지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전대 온도계로 뭐 예를 들어 물의 온도라든지 다른 액체의 온도를 재는 데 사용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량을 측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온도계가 가능하죠. 그래서 물리나 화학 분야의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온도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열전대 온도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수온 온도계죠. 그리고 알코올 온도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온동물이죠. 대략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항온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부분이 이 시상하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은 이 바이러스가 열을 갖다가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도가 설정 온도 36.5도 온도보다 더 높아져요. 높아지면은 사람이 오한이 들죠. 그래서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온도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 시상하부에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몸을 떨리게 만들어가지고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온도를 36.5도로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온도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냉동 액체란 무엇인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냉동 액체라는 것은 액체화된 기체. 그 기체를 액체로 만든 것이죠. 그렇죠? 원래 기체인데 이 기체의 온도를 내려가지고 액체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액체죠. 그래서 액체 공기. 공기를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이 액체 공기고요. 산소를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이 액체 산소고, 액체 질소도 마찬가지고 액체 헬륨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냉동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한테 친숙한 것은 LPG고요. Liquefied Petroleum Gas죠. 그 석유잖아요. 석유 가스를 액체로 만든 것이 바로 LPG예요. 그래서 액체입니다. 액체. 원래 액체죠. 자, 그리고 이 LPG의 주 성분은 프로판이에요. 그리고 영하 42도가 되면은 이 석유가스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영하 42도 아래로 내리면은 액체 석유가스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공기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도 어떤 정해진 각 기체의 정해진 액체 정해진 온도 이하로 내리면은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LNG는 Liquefied Natural Gas죠. 천연 가스를 온도를 내려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LNG예요.
주성물은 메탄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영하 162도 C 이하로 내려야지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냉동 액체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량으로 보관하고 또 대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액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LPG나 LNG를 우리의 가정의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걸 갖다가 대량으로 보관하고 또 이동하는 데도 쉽잖아요.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대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물론 사용할 때는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들을 온도를 내리면은 액체 상태의 상태로 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각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는 것이 히륨이에요. 히륨은 영하 269도 C,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온도입니다.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습니다. 절대 영도보다도 4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온도로 내려야지 히륨은 액체가 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20K까지 내려야 돼요. 영하 249도잖아요. 섭씨로. 니온도 마찬가지로 27K이고요. 질소는 77K. 약 영하 200도 가까이 내려야 돼요. 공기는 영하 194도 섭씨까지 내려야 돼요. 일산화탄소, 알곤, 산소, 메탄. 메탄도 영하 161도 C예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낮은 온도로 내려야지 이 기체들이 이 액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것이 이 LNG니까 LNG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뭐 한국은 지금 뭐 이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갖다가 수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나는 그런 나라에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걸 기체 상태로 만들어 값이 가지고 기체를 압력을 가해 가지고 가져오면 그 양이 얼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배로 실어 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부터 실어 가지고 우리 국내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배가 LNG 선들이에요. 이 둥근 이런 모양 안에 액체를 잡아넣어 가지고 가져옵니다. 이 안쪽 공간에 전부 다 액체를 가져오죠. 자, 그러면은 이 가져온 LNG를 이 항구에 배가 와가지고 여기 저장 탱크가 있죠. LNG 인수기지라고 있죠. 그래서 이 탱크 안에 보관을 합니다. 액체 상태로 보관하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인수기지가 몇개 있습니다. 인천에 있고요. 평택에 있고, 그리고 제주에 있고, 통영에 있고, 삼척에 있습니다. 현재 당진에도 인수기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인수기지는 평택으로 198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이 둥근 모양의 LNG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약 336만 킬로리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인천에 인수기지가 만들어졌고요. 용량이 288만 킬로리터예요. 그 외에 통영에 262만 킬로리터의 인수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4년에 삼척에 261만 킬로리터의 인수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9만 킬로리터의 제주 인수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수기지에 우리가 수입해온 LNG 선이 가져온 것을 탱크에 보관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체로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면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수송선에 실려온 LNG는 저장 인수 생산 기지에서 해수를 이용해 기체 상태로 다시 기화돼 도시가스사나 산업체 발전소에 배관 라인을 통해 공급한다. 자,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략 보면은 높이가 한 50m 정도 되죠. 높이가 50m 정도 되고, 그리고 직경이 한 70m 정도 돼요. 그래서 바닥이 4,100m 제곱이니까 대략 1,240평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러한 저장 탱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수기지들의 저장 탱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NG 충전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LNG를 실은 그런 트럭이 와가지고 충전소 밑에 있는 저장 탱크에다가 보관을 하고 차량이 올 때는 그걸 기체로 만들어가 차량에 주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 온도를 어떻게 내리느냐?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체를 팽창시킵니다. 기체를 팽창시키면 기체 운동이 저하돼 가지고 온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팽창해야 안 되고 여러 번막 계속적으로 팽창을 시킵니다. 그래서 줄 톰슨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계수예요. 기체마다 다릅니다. 이거 양의 값이 되는 기체만이 온도가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감소에 따른 온도 감소니까 양의 값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기체를 팽창시켜서 계속적으로 팽창시켜서 온도를 그 기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까지 떨어뜨리면은 그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자, 줄 톰슨 밸브라는 것은 여기 압력이 굉장히 큰 그런 기체가 들어가지고 팽창돼 가지고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다공질 물질을 끼워도 되고요. 그러면 계속 팽창하고요. 구조는 뭐 이런 구조입니다. 부분적으로 열린 밸브나 또는 다공직 플러그가 JT 밸브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고압의 기체에 와가지고 팽창해서 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 이 팽창 시킴으로써 기체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자, 팽창 엔진은, 그래서 이거는 저, 액체가 섞여 있어도 작동이 됩니다. 근데 팽창 엔진은 기체를, 그야말로 팽창시키는 거니까 액체가 섞여 있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JT밸브와 팽창 엔진을 통해서 기체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체마다 이 최대 반전 온도라는 값이 존재하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뭐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최대 반전 온도 이하가 되면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액화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다시피 네온과 수소와 히륨은 이 최대 반전 온도가 상온보다도 낮아요. 여기 보면은 네온은 최대 반전 온도가 영하 23도입니다. 히륨은 영하 250도 정도예요. 그 수소는 영하 77도가 됩니다. 나머지 기체들은 전부 다 최대 반전 온도가 상온보다도 큽니다. 자, 그래서 니온과 수소, 히륨을 제외한 기체들은 그냥 JT밸브만으로 액화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니온과 수소와 히륨은 이 상온보다 영하잖아요. 영하 몇도 이래니까 이걸 일단 이 정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리고 나야지 이 JT밸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팽창 엔진으로 최대 반전 이하로 온도를 뜨는 후에 JT밸브를 사용해서 온도를 내려서 액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온도가, 세 개의 기체가, 액화 시기가 참 힘듭니다. 니온과 수소와 히륨이 액화 시기가 힘듭니다. 나머지 기체들은, 그냥 JT밸브 팽창만 시켜주면은, 계속적인 팽창을 시키면 온도를, 액체가 되는 온도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가정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이 어떻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구조는 간단히 이겁니다. JT밸브가 있고 이 안에 이 냉매 가스가 있고요. 컴프레셔가 있어요. 컴프레셔는 이 기체의 압력을 높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고압의 기체를 이 JT밸브에서 팽창시키면 기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 안의 온도가 떨어지죠. 또는 에어컨일 경우에는 차온 온도를 찾게 된 공기를 방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냉배의 조건이 결국 이줄 톰슨 계수가 앞에 보았다시피 압력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큰 그러한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프로용가스를 많이 사용했어요. 프로용가스가 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게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되고 나서 뭐 새로운 C2H2F4 주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냉배 기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매의 조건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큰 그러한 기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은 이 JT밸브로 기체 온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안쪽 온도를 내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냉동 액체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액체 히륨은 사실 만들기가 꽤 힘든 복잡합니다. 힘들어 복잡한데 이것이 액체 히륨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자, 컴프레서에서 압력을 높여 가지고 팽창 엔진을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충분히 온도가 낮아진 최대 반전 온도 이하로 가면은 JT밸브를 통해서 액체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최대 반전 온도가 영하 249도잖아요. 249도니까 섭씨로. 자, 그래서 온도가 영하 196도, 196도인 액체 질소를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면 함으로써 이 기체 기름이 영하 196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체 질소를 통해서 일단 기체의 온도를 영하 196도로 떨어뜨린 후에 여기에서 팽창 엔진을 통해서 계속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영하 249도에 도달하면은 JT밸브를 통과함으로써 팽창함으로써 액체가 생산됩니다. 액체가 되지 않은 것은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액체 이륨을 이런 식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 이륨은 그 온도가 영하 269도나 되고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장치도 참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냉동 액체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러한 냉동 액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즉 역사적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액체가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과연 영원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가 존재하느냐 하는 그런 과학적 의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에서 봤을 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있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있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체, 주로 공기, 이 기체들이, 과연 온도를 내리면 이 기체들이 이 액체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물을 갖다 보면은,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도를 내리면 고체가 되잖아요. 온도를 높이면 또 기체가 되고, 이런 상태의 변화를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데, 과연 기체도 온도를 내리면은 액체가 되고 또 온도를 더 내리면 고체가 되냐? 그게 과연 그래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과학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결국 기체의 냉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최초로 이 기체의 이 액체화를 시도한 사람이 이 1840년
미국의 의사 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공기의 액화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방 안에서 여름에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도 고열로 또 시달리고 있는데 방 안의 온도가 높아가지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기를 값이 가지고 갑자기 팽창시켜서 온도가 낮은 공기방울을 공기액체방울을 만드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 안의 온도를 병실 안의 온도를 내리라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가 냉동액체 역사에서 뭐 최초라고 뭐할수 있습니다. 그 후로 아이스 메이커, 그러니까 얼음 만드는 기계도 만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54년에 줄과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JT 밸브를 개발했어요. 앞에 우리가 JT 밸브는 냉동액체를 만드는 필수적인 그런 장치인데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JT 밸브를 개발함으로써 대량으로 기체를 액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액화가 시도된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가 JT 밸브를 통해서 대량으로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거를 1877년에 까일리에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이 순수 기체로는 최초로 산소의 액체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체 산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로로스키하고 올제스키라는 사람이 이 1883년에 산소하고 질소와 수소의 액체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더와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더와라는 사람이 냉동액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통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액체를 보관하는 통을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현재 더와라고 부릅니다. 자, 더와의 구조는 뭐 이런 것이죠. 액체를 담아놓은 통인데 바깥에는 온도가 높잖아요. 근데 열의 이동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열이 전도되는 거하고, 열이 이제 복사되는 거하고, 대류, 이세 가지가 있잖아요. 대류는 이 안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대류는 뭐 크게 관련이 없고요. 바깥쪽에서 열이 전도대가 들어오잖아요. 열 전도라 가능성은 결과적으로 열을 전달을 시키는 어떤 매질이 필요하잖아요. 매질이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바깥에 있는 열이 냉동액체가 있는 안쪽으로 이를 침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열을 시키는 매질을 없애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결국 이제 이 양면 안쪽을 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진공으로 만들면은 바깥에 있는 열이 안쪽으로 전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이런 식으로 통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면서 열 전도를 방지합니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복사라는 것은 전자기파 복사거든요. 그 전자기파가 안쪽으로 침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기파를 파가 안쪽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쪽 면에다가 은으로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면은 들어온 전자기파도 여기서 계속 반사돼 가지고 갇히게 되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 복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 장치를 통해서 열 전도를 방지하고 그 전자기파 복사를 방지해서 이 안에 있는 냉동액체가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도록 고안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고안한 장치로 액체 수소를 만듭니다. 근데 이러한 장치는 현재 이 보온병이 이러한 구조죠. 그래서 현재 보온병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병에 진공으로 만들고 그리고 언도금을 해가지고 열 복사를 방지합니다. 자, 그리고 1879년에 이 린데라는 사람이 액체 공기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 린데가 이 냉동액체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런 액체 공기 생산 공장을 최초로 1879년에 설립을 합니다. 현재 린데 그룹은 여러 종류의 냉동 액체 생산 회사로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클라우드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프랑스에 액체 공기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908년에 온스라는 사람이 액체 헬륨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 헬륨이 냉동액체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액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기체는 온도만 내리면 액체로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이보다 더 온도를 내리면 또 고체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영원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가 있느냐 하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영원히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는 없다. 온도만 내리면은 모든 기체는 액체가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26년에 이 고따드라는 사람이 액체 산소와 가솔린의 혼합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처음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로켓이라는 것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이 중요성을 알고 이 로켓 개발을 해서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1942년 도른베르가란 독일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 장군인 동시에 물리학자입니다. 로켓 개발 책임자예요. 이 사람의 지휘하에 V2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연료는 액체 산소 그리고 가솔린 그런 혼합으로 연료를 사용해서 이 끝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런던으로 날려보냈죠. 그래서 초기에는 비행기도 오지 않았는데 폭탄이 런던에서 터지니까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로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 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이 로켓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폰 브라운하고 도른베르그 이 사람이 전범이 돼요. 전범인데 런던 감옥에 있었는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한 미국이 결국 이 사람들을 데려간 거죠. 그래서 도런베르그라는 사람은 구 독일군 소장이고 B-2 로켓 개발 책임자입니다. 1945년 5월 폰 브라운 등과 함께 이 사람이 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 범죄자로 간주되었으나 로켓 기술 확보를 바라는 미군의 석방 요구에 따라서 영국군이 포로십니다. 그래서 로켓 기술의 확보를 바라는 미군의 석방 요구에 따라서 1947년 7월 미국으로 보내져서 2년에 걸쳐 오하이오의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 미국 공군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곳에서 120명의 독일인 로켓 기술자와 로켓 개발에 참여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에 벨 에어크래프트로 자리를 옮겨서 1956년부터 정년까지 경영에 참가하였고 총 만년에 독일로 가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로켓 개발 책임자로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이것이 필요했으니까 이 사람을 전범인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서 이런 식으로 써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람이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육군 로켓 연구소의 소장 도른베르그는 폰 브라운을 베를린 공과대학에 입학시켜 액체 연료 로켓을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1932년부터 독일 육군 병기국 로켓 연구소에서 로켓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히틀러는 로켓 연구소를 세워주었고, 자, 폰 브라운은 여러 종류의 로켓을 개발하여서 1944년 영국 공격용으로 실용화시켰어요. 2차 대전 항복 후에 폰 브라운과 그의 독일 최고의 로켓 개발 동료들은 뉴멕시코의 미군 기지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58년 창설된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죠. 나사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요. 1969년 아폴로 11호의 추진 기관인 새튼 5를 만들어 가지고 우주 개발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또이폰 브라운을 미국 로켓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켓이 액체 산소하고 그리고 액체 연료 추진제로 사용해서 발사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냉동 액체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2차전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돌입되었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 핵탄두를 뭐 수소폭탄, 원자폭탄을 실어 가지고 적국에 보내는데 이 로켓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미국에서 미국 서해안에서 이 ICBM을 쏘면은 이 북한까지 가는데 8분밖에 안 걸립니다. 대위권을 통과해가지고 대위권 안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연료를 갖다가 산화하는 데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액체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우주공간으로 가면은 이 산화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그 로켓이 ICBM이 이 제위권을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목표 지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금방 뭐 10분 내로
미국 서해안에서 태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핵탄두를 실현하는 그 로켓에 냉동액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고체 연료도 사용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산소가 필요하죠. 어쨌거나 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자, 1956년에 아틀라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 아틀라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는 액체 수소 추진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샤튼 5 로켓이 개발되었고, 이 로켓에는 액체 수소, 액체 산소 추진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튼 5를 이용해서 1969년 인간이 달 착륙이 가능했고, 그 이후 우주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인공위성 및 우주 탐사 시대에 진입을 했고, 통신혁명 및 첨단 전자 기술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군사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궤도상에 수많은 종류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 중에는 적국을 탐지하는 그런 인공위성도 있고요. 또는 기상위성도 있고, 또 통신위성도 있고, 여러 종류의 위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공위성 발사에 냉동액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액체에 의해서 우리가 이 통신 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GPS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군사 용도로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GPS를 기본적으로 세계 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사 용도로 미국에서 사실 16개의 위성이 GPS에 사용됩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군사 용도로 쭉 사용하다가 1990년 정도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풀었어요. 그래서 현재 GPS를 미국 위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냉동액체라는 것이 영원히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액체가 존재하느냐는 그러한 과학적 호기심이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군사적 용도까지 사용하는 뭐 그런 것을 거치고 그것이 또 다시 또 일반인들이 통신이라든지 위치 GPS 이런 쪽에 또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학 분야가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탄도 보면요. 처음에는 이 핵의 내부를 관찰하려는 물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핵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이 핵에너지가 인명을 살상하는 원자 폭탄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다가 이것이 또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로 또 인간이 더 이롭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 처음에는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돼요. 게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해요. 그래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일반인들의 생활에 또 중요한 뭐 그런 것으로 작용하는 쪽으로 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학이 이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냉동액체도 뭐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액체가 처음에는 인간의 과학적 호기심을 시작돼 가지고 자, 이것이 이 군사적 용도로 대륙간 탄도탄 ICBM의
연료로 사용되어 있다가 또 그것이 이제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발사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이 통신하는데 위성 통신이 없으면 현재 이 통신이 현재와 같은 이러한 통신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간의 이로운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과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냉동액체가 앞에 이야기한 로켓이나 이런 것 이외에 어떤 분야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의 급속 냉동. 이 채소를 갖다가 냉동액체를 이용해서 급속으로 냉동시키면은 영양분의 파이가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의 급속 냉동을 통해서 채소를 냉동시켜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이 냉동액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정란의 보관이라든지 혈액 보관, 냉동 수술 뭐 이런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냉동인간 부분은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주 여행할 때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다른 내가 유튜브의 다른 곳에 이 동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의 재생이라든지, 그리고 MRI 초전도체 좌석에 액체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분야에 냉동액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액체 질소를 이용한 식품의 급속 냉동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 냉동함으로써 식품의 형태와 신속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폐타이어 재생에도 사용되는데요. 이 타이어에는 고무로 되어 있는 것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 가는 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철사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폐타이어를 뭐 전부 다그 고무로 되면은 뭐 쉽게 녹여 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액체 질소에 넣어 가지고 망치로 치면은 고무와 그리고 철 와이어가 분리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폐타이어 재생하는 데 액체 질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또는 학교 연구실에 연구하는 데 시로들을 갖다 보관하는 통, 그리고 수정란이나 혈액 보관하는 데 이러한 냉동 액체 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냉동인간 부분은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냉동 수술은 예를 들어 가지고 뇌에 종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종양 부분에 급속 냉동시켜서 이 종양을 얼어서 죽이는 뭐 그러한 그 냉동 수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MRI 이 초전도체 좌석에 그 초전도체가 되려면은 그 온도가 상당히 낮아야 되는데 그래서 액체 히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부상은
이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재자석에서 이런 식으로 이 철로 된 어떤 부분, 이 자기 물질이 공중에 뜨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부상 현상을 열차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왜 좋으냐 하면은 열차가 공중에 떠서 달리잖아요. 물론 뜨는 것은 뭐 주로 수 센티미터 정도입니다만은 그래서 마찰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부상 열차에 이러한 자기 부상 현상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 초전도체 자석은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액체 히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상업용 자기 부상 열차는 이 상해에 200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상용으로. 그리고 현재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병원에는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액체 산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에 투여할 때는 기체로 만듭니다만은 많은 양을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액체 상태로 된 액체 산소통을 병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냉동 액체라는 것이 생소한 분야입니다만은 현재 여러 산업 분야에 이 냉동 액체가 사용되고 있고 가까이로는 일상에서 우리가 이 LPG라는 이러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와 LPG는 이 많은 양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액체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